오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창투사 관련주 쪽이거든요. 자, 근데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오리기술 투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또 종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대림재지라든지 무림 PMP 이런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치가 어때요? 무림 PMP라든지 그다음에 대림재지들 위치가 참 바닥에 있었다라는 게 일단 공통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 대림재지도 그랬고 무림 PMP도 마찬가지고 쭉 조정을 받고 돌리고 나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물론 이제 호재들은 있었습니다. 뭐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유들은 이제 펄프 가격 인상에 따른 뭐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들은 지금 삼성에서 갤럭시 S10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가상화폐가 거래가 될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등등의 가상화폐 네 가지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탑재가 돼서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 그래요. 그래서 뭐 결제 기능이 되는지, 일단 뭐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는데 결국은 갤럭시 S10에 들어간다라는 건좀 의미가 좀 틀리죠. 그동안에서는 이제 이걸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매매적인 거래였었죠. 그래서 거래를 하려면 업비트라든지 빗썸을 꼭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 가상화폐 거래를 삼성 페이처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10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한 이슈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워낙 지금 그러니까 특히 가상화폐가 워낙 비트코인부터 해서 워낙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300만 원뭐 중반대까지 좀 빠져 있다가 뭐 2천만 원 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반등을 이제 서서히 주고 있는데 이제 갤럭시에서 이제 그거를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갤럭시가 우리나라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결제를 할때쓸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가치는 가상화폐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빠졌던 것들이 실체가 보이지 않고 이게 정말 돈으로 쓸 수가 있는 거냐 말로만 그러지 않고 이거 혹시 우리가 휴지통 같은 것들 만약에 깡통을 가지고 거래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화폐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삼성에서 그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가상화폐들을 지금 탑재를 해서 되는 부분들은 뉴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다시 가상화폐들이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상화폐들이 올라가게 되면 관련된 두나무 그룹 그래서 업비트에 투자가 되어 있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성창투라든지 다른 창투사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지금 모양을 다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SBI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창투사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그러니까 매직 거래량이거든요. 매직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60일선 돌리면서 살살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지금 이슈에서는 삼성 갤럭시 S10 이슈와 함께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권역에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점으로 내려가더라도 앞에 있는 장대 양봉이 기준 양봉이 돼가지고 이 라인이 깨지 않는 선에서, 깨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손절 가격은 2,8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그리고 매수 가격은 2,900원에서 2,830원, 요 정도 라인으로 한번 저점에서 해보시고, 일단 목표 가격은, 한 3,000원 정도인데,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